자, 이제 제가 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조합. 오디오는 매칭이라고 말씀드렸죠. 매칭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300B 파워로도 쓸 수 있고 인티로도 쓸 수 있는 그냥 오리지널 300B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300B 싱글 소리. 오디오 클럽 차태형 대표님. 오디오 클럽 하면 그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원래 제아의 고수 출신이시라. 자, 보시죠. 뒤에 이제 볼륨이 달려 있어서 인티앰프로 바로 제가 직결로 인티앰프로 들어왔습니다. 인티앰프로 사용이 가능해요. 오디오 클럽은 오디오 클럽에 제가 차태현 사장 맡고 그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부품 공급을 해당 업체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참 많습니다. 부품 여러 가지 교류들이 있었죠. 지금은 조금 잠시 쉬시고 계신데 그래도 뭐 끊임없이 제조를 하고 계시죠. 그때 제가 뵀던 분 이연구소, KTS, 올릭오디오, 톤코리아. 그때 톤 그때 아마 비즈니스코리아였을 거예요. 뭐 UL 사운드, 부산에 있던 크리스탈 오디오. 그러니까 진공관 만드는 업체들이요. 그 외 수많은 진공관 자작인들, TR 자작인들에게 부품을 엄청 많이 공급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또 회로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오디오 자작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추억과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1세대 진공관 키트 제품을 내놔서 아주 센세이션 했던 그런 오디오 제조의 선배님. 선배님, 젊은 선배님. 그런 분이시죠. 자. 이제, 오늘 그 사운드 포럼 스피커 지금 뭐하고 매칭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이 곡 요즘 잘 들려드렸죠? 자, 소리 한번 비교 한번 또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스캔스픽 돈미드가 채용된 루치아 원 버전입니다. 많이 판매됐어요. 지금 진공관 싱글 앰프와 루치아 조합의 이게 바로 장점을 아주 잘 살린 조합이에요. They long to be
듣다 보니 CD가 듣고 싶어지네요. 잠시만요. 비가 막 살살 오지요. 저는 열심히 또 처음실에 나와서 또 오늘 오전에 오신 손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좋은 매칭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매칭, 오디오 매칭 할 때요,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단점을 막 보완하는 매칭보단 장점을 살리는 매칭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루치아 같은 이 앞에 있는 스피커는 그 스킨스픽의 돈미드, 중역 쪽이 굉장히 좋은, 중저역 쪽이 좋은 스피커예요. 그래서 감성이, 좀 중역 쪽이 밀도도 높고 상당히 중후하지만 또 맑아요. 그래서 뭐 클래식 듣기도 좋고 뭐 보이스나 재즈도 듣기 다 좋은데 그 중에서 특히 좋은 게 중역 쪽이니까 아무래도 보이스나 이런 주 메인이 굉장히 그 질감 있게 잘 들리는 게 특징입니다. 둔하지 않고 잘 들려요. 둔하지 않게. 그래서 지금 이게 장점이고 지금 뒤에 보이시면 300B 앰프 보이시죠? 오디오 클럽에. 요건 이제 바로 뒷 영상에 나올 건데요. 지금 300B 진공관 앰프는 파워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인티 앰프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뒤에 이제 볼륨 단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직결을 했어요. 지금 DAC에다 바로 직결을 해서 인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인티로 사용하게 되면 300B 고유의 싱글 소리가 그대로 전달이 되고 인티로도 아주 소리 좋습니다. 프리앰프를 붙이게 되면 프리 특성이 좀 살아나면서 조금 더 풍성해지죠. 근데 그건 호불호예요. 예. 300B 싱글 앰프를 풍성하고 뭐 그 대역폭이 넓고 뭐 시원한 스테이지와 뭐 이런 걸로 듣는 앰프가 아니란 말이죠. 300B 싱글 앰프도 중역이 좋은 앰프입니다. 재료가 적절하게 엣지가 있으면서 그 300B 특유의 300B 싱글 소리가 굉장히 부드럽고 뭐 샬랄라하고 뭐 이런 아니요. 예. 제가 들은 300B 오리지널 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역 소리가 굉장히 밀도도 있으면서 위에는 살짝 면도된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근데 그 중역 쪽의 장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300B 싱글 앰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잊을 수 없는 그 정취가 있어요. 소리의 정취가. 바로 요 매칭이에요. 루치아와 300B 싱글.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300B 관을 달구느냐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CDP로, 예, CD로 지금 연결해서 플레이를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장점을 잘 살린 매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don't know where, don't know where I'm bound. Keep looking for something I ain't never found. Fare thee well, oh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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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ey. ...이랑 매칭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역시납니다. 아. There's just one thing that troubles my mind. 아. 자. Bye bye baby, pretty baby, bye bye. Your daddy's gone. 다른 곡 한 곡도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바이올린 소리입니다. 자주 들려드리는 곡이죠. 차이코프스키의. 좋은 매칭입니다. 좀 다른 소리, 네. 다른 소리, 소리 좋네요. 아주 그 뭐라 그럴까, 편안하면서도 그 향수와 같은 소리, 좋아요. 자, 아무튼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이 매칭 참 좋아요. 이 관심 가시는 분은 저한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